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코리아! 너무 좀 큰 대회이기도 하고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고 더 이제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국뽕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펍지 네이션스컵 서울 2017컵 첫 번째 매치 데이원 개막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7시 바야데마를 시작으로 1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례 엘 아자르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선택이 좋네요. 바로 뛰어내리면서 시간상 동선상의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정원영화되지 않은 랜드마크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동선에 따라서 충분히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플레이가 네. 팀들에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페카도예요. 네, 페카도를 한국. 경유하고 있어요. 네, 내립니까? 아! 이런 경로라면 페카도에는 네. 대한민국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시작이 좋습니다. 중심이고 네. 또 이 페카도에서의 교전이 없다면 쾌조의 출발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페카도에서 핀란드와 신경전을 벌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추마스라 일대와 그리고 또 외곽 파밍을 진행하면서 회피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잡고 있어요. 자, 썸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클에게 뺏기네요. 네. 자, 여기서 한 명쯤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기저 중이고 조금 더 나서는 피오 선수입니다. 킬로그 네. 읽었죠? 이거 수류탄 던지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피오! 자, 차량! 자, 요거! 빨라요! 네. 지금 네. 과감한 판단 한 번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잡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양각구도가 될 수 있는 태국과 호주가 교전 중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그냥 앞에 있는 영국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노리스! 실수! 네! 수류탄! 정리됐죠! 자, 좋아요. 이거 힘으로 천천히 깎아 내려가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힘을 실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영국은 앞에 있는 적들을 또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침착할 필요 있습니다. 자, 피오 지금 기절 중. 피오 살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긴 하는데 네. 선택해야 돼요. 자, 백업 빨리 붙어준 것 같은데요. 네! 로키 선수가 바로 붙어줬고 오! 자, 그리고 지금 영국이 들어오는 쪽 보다가 핀란드가 과감하게 내려왔어요. 네. 잡아먹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 고척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한국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왔어요. 생깁니다. 자, 한 번 더 안되나요? 살릴 수 있어요. 네. 영국이 핀란드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루키 선수가 누웠다고 해도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미러리스! 네. 자, 좋아요. 자, 데미지 입혔으니까 더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하나 오는 거 머리 자, 좋아요 자, 체력 지금 빼놨습니다. 기절 못 시키더라도 저 영국팀과 핀란드의 고착화를 네. 제대로 이용할 네. 수 있어요. 아, 지금 로키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자, 호주가 올라와요 호주가 또 네, 이쪽까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호주가 수류탄 태국과의 교전을 그냥 안 하고 이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장에 앞에는 호주를 좀 상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수류탄 지금 나오나요? 지아카파이서 선수가 지금 기다려 중인데요. 너무 저돌적으로 오는데요, 호주. 네, 화케 두 명 나왔습니다. 진짜 과감해요. 자, 이더릭스! 자, 이더릭스 체력이 많이 없어요. 자, 침착하게 수류탄 4개나 있고요. 이더릭스! 잠깐만요. 추가로 두 명을 기절시켰어요. 맞습니다. 네. 남북 쪽에 있는 적들을 제대로 요리했는데 수적인 열세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와.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자, 지금 대한민국에 한번 보여줘야죠. 자, 자 이노리스가 길 만들었고 네. 후발 때만 잘 안정적으로 배치한다면 그렇죠. 독일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여기 남부 쪽에 수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노리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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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수류탄 영국 영국 네. 자 영국까지 차량 타고 지금 돌아오면서 와서. 돌아오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아 영국이 여기서 네. 자 여기서 백업 해주고 들어오는 영국 좀 정리를 해주면 자 녹킥 한국판 뒤에 있는 미국 한번 정리해주고 영국 자, 한번 해야죠. 네. 자, 이노리스 쓰러졌습니다. 터키까지 꼈어요. 안전하게 전력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 미국만 한번 잘 망을 해준다. 오,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자, 좋아요. 여기서 가격을 돌리면서 네. 그렇죠. 이것만 잘라주세요. 좋아요. 로키 아쿠아 파이브. 아니, 매치원에서 이노리스가 많은 걸 해줬으면 지금 없더라도 네. 나머지 3명의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키오 선수 특유의 자기장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독일에게 욕심나겠죠. 굉장히 킬포인트 먹을 수 있는 네. 좋은 순간이다. 그럼 한국이 뒤통수를 치면서 EJ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보는 자 여기서 하나만 끌어주면 돼요. 자 위협적으로 빨리 빨리 잡아야죠. 네. 자 데미지 입혔어요.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자 상대방이 각을 많이 넓혀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한쪽만 보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사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쿠파이브 선수 전진. 자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요. 뒤에 쏴주고 자 수류탄도 있죠? 수류탄! 아쿠아파이브의 수류탄! 네! 정확히! 자,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갑니다! 명품이거든요! 아쿠아파이브의 수류탄! 자, 살짝! 빠졌어요!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케이트! 자 케이트! 오! 자, 좋아요! 아쿠아파이브! 아주 좋아요! 자 러시아가 이거 차이니즈 타이페이 무너뜨린 동안 네.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쪽을 이용해야죠. 이쪽을 차이니즈 타이페이를 못 보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이 독일 밀러 들어가야 돼요. 모두는 혼자 있어요. 지금 그렇죠.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뽑았습니다. 7킬이에요 벌써. 다시 올라갔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우디르 체력 빠졌죠. 우디르. 자 양각 잡아서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죠. 자 이 네. 굴곡만 먹는다면 대세를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을 그렇죠. 먹게 되는 거죠. 바로 자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우디르 누워 있는데요. 같이 자, 같이 포메이션. 침착하게 침착하게. 포메이션. 끌었어요. 피어. 피어. 벌써 5킬입니다. 네 켈링카. 전체 9킬!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영국의 견제를 기억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거기에 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숨죽이고 있고요. 네. 서쪽의 스타이티 이 피오. 자 10킬 켈링 스플릿! 좋아요. 자 대한민국 네.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한 명 없는데 이러면 영국이 쫓기듯이 지금 이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호주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막아내야 돼요. 이걸 그렇죠. 영국 여기만 지켜내면 돼요. 자 읽고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체크를 하고 포지션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죠. 네. 호주가 영국 쪽으로 내려가면서 과감하게 견제를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한번 옆구리를 노려보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 기호 갑니다. 자 수류탄 가를 잡았어요. 여기 여기 가를 잡았죠. 거기 대미 들어갔습니다. 자, 피오 하나 더, 하나 더. 예리한 건요, 지금. 와, 진짜 위치를 총소리 듣고 한 거예요. 야! 갔습니다.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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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의 최고의 MVP 진짜! 선수! 네. 야생의 야생의 맹금류가 와요. 목이껏 발견. 목이껏 발견. 사냥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있어요. 피오! 싹 쓸어버리죠. 영국 선수들이 맥을 못 춥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죠. 호주까지 정리할 수 있다면 네. 네. 자 로키 선수 이미 안정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자 무리했어요. 13킬 기절당했으면 위험할 뻔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살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선수들이 뒤를 노리러 오는데 로키 선수가 잘 한번 로키 선수가 제일 잘하는 네. 거 차린 지키고 슈퍼플레이 그렇죠. 네. 보여줄 수 있어야죠. 지금은 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봐야 돼요. 자 사운드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네. 양쪽에서의 교전을 지금 해야 되는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자 중국이 진입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왔을지 예상 수류탄을 던져주면서 경사 이용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주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읽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수류탄을 던져주면서 움직임을 네. 제한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로키 선수 여기서 봤어요. 가장 중요하죠. 가고팔 뒤에서 매드 선수가 있습니다. 옆에 자 이쪽으로 온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네, 두 쪽을 좀 봐줘야 돼요. 중국이 전진했거든요. 자 경사 이용해서 진입하고 있어요. 로키 선수가 받을 네. 수 있고요. 앞에서 오우. 이제 로키 선수 쪽으로 진입 가능하다면 보네요. 전력 유지 가능. 자 전진 방금 위치 바꿔요. 위에 있어요. 자 괜찮아요. 위치. 안전한 네. 위치예요. 네. 자 음료 한 잔의 여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알았습니다. 자 서로가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싸워주라. 중국 호주 전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네. 굴뚝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3명 유지 중. 호주가 지금 4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엔 절호의 기회죠.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돌아요. 본인들 3명의 활약을 집중할 수 있는. 자, 회전하면서 피오 전형적인 치킨 먹는 네. 그런 각도가 나왔거든요. 돌아요. 빠집니다, 매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매드가 팔 빠졌어요. 아, 이거 중국의 수도 너무 좋네요. 우리 네. 진짜 이거 그냥 기다리고 매복하다 끊겼으면 이제 호주가 옵니다. 호주가 와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한국. 자, 역시 다크호스 호주인데요. 이거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치가 기다리면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양쪽에서의 양각구도가 거의 없습니다. 매드 다시 와요. 어쩌면 있죠? 호주가 중국과의 교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로지러서 이 중앙으로 침범하는 이 동선을 선택하게 되면 네. 대한민국의 교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드. 그렇죠. 자, 이거요. 지르네요. 네. 지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뭔가 교전을 피하면서 끌어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자, 그러면 한국 다른 선수들이 예상 슛을 한번 던져준다면 네. 자, 카파이브 선수님 무너졌고 두 명 남았거든요. 중국까지 와요. 중국이 이제 움직이죠. 네. 아, 약한 쪽만 건드리는데요 지금. 자, 좀 더 아래쪽으로 빠져주면서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12월 자, 끊어만 준다면 한점 돌파. 자, 여기 도주하면서 이제 돼요. 좋은 위치를 만들려고 하죠. 가야 네. 돼요. 아,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카프리가 카프리 선수에게 네. 막혔습니다. 예리하네요. 네, 워낙 지금 중국 쪽이 자기장 위치 지금 좋기 때문에 피우가 한명 데리고 12월 기절시켰고 아연타됐어요. 그러면 차량 타고 이동하죠. 내려서 봐요. 내려서 로키가 있는 곳이 살짝 위험한데요. 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피오 좀더 위험. 아니 진짜 우와, 이 돌산에 대단하네요 정말. 네. 오, 이걸 지르나요? 지르는데요? 도전? 글쎄요. 지르는데요? 이거 도전? 왜 지르죠? 지르는데요? 드라이버 센스 플레이. 그런데 와요. 이걸 지르네요. 캐나다가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러시아가 뒤를 노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됐고요. 자, 연막탄 뿌린다. 어? 너희 지금 살리나? 정비하고 있구나. 수류탄. 그렇죠. 수류탄 던지면서 압박할 수 있어야죠. 계속. 자, 이명소리 넣어줬고요. 네. 자, 상대방 위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고각 수류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기절 당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 그걸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쿠아 파이버! 끌어오르고 있어요. 아쿠아 파이버! 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정리해야죠. 나가서 네, 물 끓고 있어요. 정말 차근차근 요리하고 있어요. 귀가 그렇죠? 깨끗합니다. 그렇죠. 자, 들어오는 미국 정리 이거 밀어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일본만 정리하면 돼요. 네, 아까 파이브 지금 상차리고 있거든요. 아, 침착하네요. 캐나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로키 선수를 계속해서 후방에 배치하고 이 이노닉스 아쿠아 파이브 피오 선수가 일본 팀들 전담 마크해주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캐나다가 이쪽으로 계속 욕심을 내고 있긴 한데 러시아 그리고 로키 선수가 보고 있어서 나올 수가 없고요. 네. 피오 슬금슬금 그동안에 피오 슬금슬금 살린다.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수류탄만 있었으면 이거 피오 선수 한 번 더 노려봤을 거예요. 와, 또 살려요? 자, 이노닉스의 수류탄은 명품인데요. 이노닉스. 이노닉스! 역시 수류탄의 수류탄의 피오 이노닉스. 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어? 이거 감지는 못했습니다. 자, 침착하게. 하나 빼고. 자, 이노닉스. 바로 빼고. 이노닉스! 자, 그리고 봤죠 이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봤어요? 집안에. 위치 빠르게 살려서 빠르게 뒤로 빠져야 됩니다. 아, 이거 캐나다도 오는 게 쉽지 않겠는데요. 자, 이거 연막. 괜찮아요. 아쿠아 파이브 선수가 한번 버텨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기어가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한 명 오거든요. 자, 피오는 못 살려요. 자, 이노닉스 선수를 살려야죠. 자, 지금 옵니다. 캐나다 와요. 자, 아쿠아 파이브 선수가 체력이 없네요. 자, 연막탄을 뿌려주면서 저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창문에서. 자, 이거 지금 침착하게 하나만 기절을 시켜주고 아쿠아파이브 선수가 기절을 하더라도 지금 끌어주는 플레이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금 캐나다 집을 비웠더니 베트남이 나왔어요. 베트남이 질러요. 자, 그러니까 황급히 본인들이 캐나다가 집나왔어. 집을 뺏겼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캐나다 맞기만 하면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상대방에게 타이밍 뺏기면서 캐나다도 진입할 수 없었어요. 네.
자, 그럼 싸워야죠. 왼쪽 오른쪽 보면서 로키 선수 이노닉스 아주 네. 집중된 사격이 필요합니다. 자, 동선 없어도 예, 동선 예약하면서 지금 창문으로 쏘는 거 보세요. 지금 로키 네. 4대 3이지만 저는 거 좀 보고 로키 이노닉스 아쿠아 5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봤어요. 화력. 자, 저기 있어요. 예. 다시 자, 소리. 로키! 아, 이노닉스 정면에 왔고요. 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예, 자, 요거 지르죠? 네. 지르고 뒤에는 자, 체력 남아있었던 차량이 와서 아까 전에 그 자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느 쪽으로 가나요? 자,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경운기 뒤쪽에 세워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뒤에서 피오가 모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반짝 굉장히 좋고요. 러시아도 들어옵니다. 아, 들어가야 돼요. 살아야죠. 자, 누구보다 빠르게. 자, 경운기 뒤쪽 동선이 됐어요. 네, 내리고 나서 지금 내리는 거 뒤에 러시아 하나 넘겨준 거. 자, 순차 미리 풀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순차 자, 피오 선수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극악을 때려주면서 때리지 마. 우리 친구 네. 때리지 마. 그렇죠. 자, 좋습니다. 합류해야죠. 완벽한 시나리오인데요. 오토바이. 자, 피오. 각을 치우고. 완벽합니다. 갔어요. 네. 피오 아쿠아 5. 길 잘 만들었어요. 여기 오나요? 안 했어요. 과감하게 치우고 지름을. 아쿠아 5. 비누로 뺏었어요. 아, 괜찮아요. 저도 돼. 괜찮아요. 거리를 안 준 게 너무 좋았어요. 네. 킬 포인트를 안 먹어도 네. 이 위협적인 대시를 막아놨다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부자. 순탄. 아, 조금만 더. 좋아, 10개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9개 있어. 9개. 순탄. POS. 앞으로 3개 더. 괜찮아요. 자, 나오면 아쿠아5가 쏴주고. 그렇죠. 밖에서는 POS가 던지고.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불자 더 죽을 수 있죠? 또 있어요. 네, 리필이 가렵니다. 네. 그렇죠. 리필돼요. 무한 리필이요. 맞습니다. 네. 러시아가 남겨준 그리고 호주가 남겨준 선물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면서 던지고 다시 나오네. 오우! 자, 이게 차이잖아요? 지금 재밌게 진짜. 됐어요. 이거 태국과 네. 차인 타이페이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좋아! 좋아요! 자, 여섯 개 더 있어요. 여섯 개 더 있어요. 자, 더 갑니다.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코스 예? 그대로 네, 던지면 한 번 더 예. 선물입니다! 자, 하나 또 있어요. 그 좀 말고 조금 더 느리게 네. 자, 이거 수류탄이 만들어내는 예. 하나하나 플레이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자, 다섯 개 있어요. 5개! 왜 이렇게 계속 던지지 놀랄 거예요. 자! 아! 자, 이거 이러면 예! 피오가 쏘고 던지고 자! 이거 여기 갑니다! 캐시를 못 펴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데미지 펴주면 네. 어떻게 올라옵니까? 자, 이거 지금 피오 결정했어요. 연막으로 왼쪽 쥐우고 네. 정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막 뿌렸어요. 태국은 좀 들어서 오른쪽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연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순탄 조심하세요. 순탄 괜찮아요. 잘 피했어요. 오. 네, 고급사이다 4개 있어요. 괜찮아요. 자, 아쿠아5가 일부러 나갔네요. 순탄! 안 돼! 괜찮아요. 침착하게 순탄 한 번! 자, 일부러 나오면서 네. 나와요. 자, 이거 대시 막아내야 돼요. 그렇죠. 아쿠아5가 조커 카드가 되어줄 수 네. 있어요. 장장 밖에 미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피오 한번 쌈싸먹을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었죠. 본능으로 써야 돼요. 숫자에서 밀리긴 하지만 현명하게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네. 충분히 숫자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장 와요. 자, 동상과 양대 구도를 만들었고요. 자, 네. 이거 지금 3등 확보 탑3까지 갔어요. 네. 탑3 갔어요. 자, 그리고 연막 하나 더 뿌려주면서 지금 이 싸움을 몸을 드러내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맞습니다. 과감하게 내려오는 판단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기장이에요. 지금 아쿠아5 선수에게 연막탄이 몇 개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네. 천천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장이에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좀 많이 쓰긴 했거든요. 민호를. 오, 저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피오, 자, 피오, 자, 피오, 하나, 피오, 피오, 피오. 자, 자 따나한 또 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요. 보고 있어요. 따나한 또 보고 있어요. 어차피 태국쪽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2등까지 갑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스타이피 정리해야 돼요. 대한민국 2등까지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왔어요. 2점 양강장. 피오, 화킬. 1점 더하고 피오가 피오, 피오, 피오 괴물. 유빙샷, 무빙샷, 무빙샷. 아까 걸려라.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피오, 피오. 시간 우유 마실 시간. 아, 잠깐 누워주고. 아 이거 자기장이 자기장. 자기장. 연막탄 있나요? 아 쪽파이브 연막탄 있나요? 자, 조금만. 보빙. 자, 2등까지 왔어요. 자, 4대2. 4대2. 괜찮아, 4대1. 자, 괜찮아요. 잘했어요. 한 명을 질러 가면서 여기에 주도권 잡으려고 하죠. 근데 앞에 있어 갑부이. 자, 불꽃 남자가 있거든요. 갑부이. 자, 지금 빼는 게 어떨? 가요. 너무 과감한데요. 자, 술탄 넣어줬어요. 러스티스가 러스티스가 이노닉스가 마무리해주는 환상적인 호흡 플레이. 브라질. 네. 그리고 이노닉스가 아쿠아파이프 쪽으로 붙어주면서 힘을 제대로 양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플레이를 하면서 외곽 쪽에서 우회 안에 돌아서 들어오는 저글가 아쿠아파이프. 이쪽 욕심 더 내는데요. 네. 자, 중국 정리하러 가요. 내일만 해요. 위로 이스루탄이 폭죽이 될지. 그렇죠. 자, 폭죽 될 것 같은데요. 갑니다. 이노닉스의 스루탄. 자, 체력. 자, 상이랑 오면 12월 돌아갈 수밖에 없죠. 갔어요. 그렇죠. 12월은 네. 갔습니다. 네. 자, 굳이 안 잡아도 여기 쪽이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네. 아, 케이마인드가. 아, 로키가? 캐나다. 아, 캐나다. 캐나다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자, 일단은 로키가 좀 살기 힘들 정도로. 자, 그런데 이노닉스가 가나요? 네, 이노닉스가 일단 살리러 한번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포기하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힘싸움, 진영 유지, 땅을 만드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당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잔파예요. 미국의 잔파 선수에게 뒤를 잡히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각도 좀 좁혀놓고. 네, 고춧가루 충분히 뿌릴 수 있어서. 네. 자, 로키. 자, 여기 정리가 됐습니다. 아직 3명의 한국 선수들이 남아있어요. 자, 지금 캐나다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쪽으로. 자, 캐나다 움직이는 거 체크해야 돼요. 네, 이 선전. 자, 브라질. 피어 좋아요. 자, 견제해줬어요. 자, 브라질 쪽 보고 있다가 지금 캐나다가 뒤로 붙였거든요. 예너넥! 아, 자, 앞에 던져주고요. 자, 왼쪽에서 던져주고요. 캐나다! 자, 이거 엄청. 네, 강한 적이에요. 네, 두 명 쓰러졌습니다. 지금 피오가 남아있거든요. 다시는 재판해야죠. 자, 이거! 이거 알고 있어요. 캐나다도 여기 한국이다. 여기만 정리하면 우리 땅 다 쓸 수 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지금 4명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캐나다 쪽으로 보면 다른 팀이 없거든요. 피오 선수는 그냥 킬 먹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체크하고 네. 진입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렇죠! 판단 너무 좋은데요! 진짜! 킬 포인트 먹는 판단! 네. 6킬이라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위치가 발각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자, 구덩이 네. 쪽에서 지금 치아웨이 선수가 자, 보고 뒤에, 있기 뒤에, 때문에 뒤에. 아 위험해요. 아 안기로.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밀크 선수 잡았죠? 네. 네. 추락해 6점. 괜찮습니다. 노 치킨 1등이 상대방 공포기 자체. 그렇습니다. 오늘 치킨을 못 먹었는데 1등 하면 네. 네. 내 이거 치킨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기 터지는 거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다시 한번 뽐낼 수 있는. 오늘 치킨이 없는데 이 정도다? 네. 치킨이 나오는 순간 따라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점수 나왔습니다. 아...